자, 이 사이언스 메시를 적용해서 쓰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 보면은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시켜서 사용하는데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밑에가 있어요. 이렇게 jQuery min.js 그다음에 부트스트랩도 밑에가 있고 jQuery easy라는 것도 밑에가 있고 그 어드민이라는 것도 밑에가 있는데 얘네 밑에가 있는 것들을 한번 위로 올려서 그 데이터 테이블 같은 거는 밑에 있어야 될것 같고요. 데이터 테이블 점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건 밑에가 있어야 되고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올렸을 때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래시 헤드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올려보자. 이렇게 올려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고 데이터 테이블스 부트스트랩 미니 여기 한개더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쓰신 다음에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하시고요. 맨 처음에 삼색선에 해당되는 거뭐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뭔가 테이블에 해당되는 삼색선이 보이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왔다 갔다 잘 되느냐? 이게 사라졌다가 안 사라졌다 그러네요. 이게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G 눌러서 붙여넣기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원래 있었던 내용을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원래 동작하는 걸 보셔야 되죠. 예, 새로 고침하고 이제 이걸 꼼꼼하게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삼각선이 나왔을 때 얘를 이제 클릭하면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번 이렇게 세요. 두번세번 되네요. 리스트 2는 맞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원래 있었던 거 여기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있었던 거 얘네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삼각선이 생기는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동작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삼색선 말고 이제 컨트롤 Y, 컨트롤 G, 컨트롤 Y 누르면 원래 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다 붙여넣기 해도 됐고 지금 테스팅 해볼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잘 나오는지 부셈2에서 잘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여기 방향표를 눌렀을 때 이게 이렇게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게 접히죠. 그러니까 접히고 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라이브러리, 특이한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지, 번들, 부트스트랩, 밴더의 데이터 테이블, 요거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어드민 JS 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 알아야 될 것들 같은 거는 밑으로 내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어드민 같은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사용할 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살건 아니라서 컨트롤 X 어드민에 해당되는 것을 밑으로 내려 보세요. 밑으로 내려서 얘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맨 밑에 쭉 당겨서 이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여기 바디 안쪽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바디 바깥에다 쓰시면 안 되고요.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고 이게 다시 잘 접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잘 접히죠. 이제 잘 접혀서 되고 있고요. 예, 클릭해서 동작하는 건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요거랑 똑같죠? 똑같이 지금 그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똑같이 되고 있고요. 예, 얘가 조금 더 크긴 하네요. 그 CSS 부분도 한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CSS 부분도 한개 봐주고. 그래서 CSS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 CSS는 밑에서나 위에서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작에 해당되는 jQuery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jQuery easy도 위에 easy 같은 것도 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 조정을 했으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따로 이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어디다 쓰냐면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자, 사이트 메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사이트 메시 치시거나 아니면은 카페에다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사이트 메시를 해보자. 지금 스프링 프로젝트 개발 순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가시고요. 개발 순서 1.
02 말고 1로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찾으세요. 찾아서 보시면 사이트 메시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하셔도 저희가 이제 웹 관련돼 있는데 사이트 메시에 관련된 서버 관련해서 사이트 메시 데코레이터 이런 게쭉 보이시죠? 그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잘 잡아서 쓰실 건데 그 웹.xml에 해당되는 것은 사이트 메시를 쓰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웹.x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다운받아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사이트 메시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사이트 메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웹.x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맨 아래, 아, 사이트 메시 지워놨네요.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요 태그를 저희가 이제 작성해서 필터한 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필터. 그 웹.xml을 찾아가서, 여기 소스는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나 똑같으니까 찾아가시면 사이트 메시 필터가 여기 없네요. 없어서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웹.xml에 있는 거 갖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 중에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피 밑에 웹다시앱 밑에 웹.xml 안에 필터 사이트 메시 필터를 이제 요거 카페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필터를 한개 만들어서 필터 뒷부분에다가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웹.xml 지금 찾고 있는 웹.xml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서 저장을 한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얘를 하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기 웹.xml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사이트메시.xml 다운로드 받으세요. 데코레이터.xml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다음에 데코레이터 언더바 디폴트.jsp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예, 받으시고 이제 폴더 열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여기 예전에 받아가지고 또 받았네요. 예, 데코레이터.xml과 사이트메시.xml은 컨트롤 C 쓰시고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src 메인에 웹앱 밑에 웹-nf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라는 거죠. 그래서 웹.xml이랑 같이 나오게 만들어라.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 폴더 뷰스 아래다가 데코레이터 폴더를 만듭니다. 뉴 하시고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는 카페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카페 보시면서 여기, 아, 데코레이터.jsp는 여기 카페에다가 뒤에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피니시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만드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위치가 정확한지 한번 봐주세요. 위치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그 웹다시아노프 밑에 데코레이터 밑에 데코레이터 밑에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jsp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여 사용하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사이트메시.xml 쪽에 보면 야, 요 지금 그 데코레이터.xml을 쓸 거야라는 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데코레이터.xml에 가 보시면 여기 URL에 해당되는 패턴을 잡은 게 보이시죠? 얘를 이제 데코레이터.jsp로 쓸 거야. 라고 사용돼 저 있으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URL 중에서 사용하려는 것만 좀 해보시면 되세요. 돼서 써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고 서버를 리스타트하면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list2.jsp 이 해당되는 요거를 데코레이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서 쓸 거라서 이쪽에 저희 그 div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에 데코레이터 언더바.jsp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태그가 붙어 있어요. 몇 개가 태그가 붙어 있어서 지금 요 태그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위아래 붙여주는 태그를 작성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로그인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도 막 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스는 여러분들이 좀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메시를 위한 설정 해가지고 했던 내용들 여기 페이지에 자바입니다. 여기 자바입니다. 들어가 있죠? 여기 자바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바입니다. 들어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코레이터라는 게 필요하시고요. 데코레이터, 프리픽스로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C 태그, 이걸 C 땡땡에서 우리가 쓸게 필요하니까 요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하시고, 패스 같은 거 필요하시면 요걸 쓰시면 됩니다. 패스는 이제 프로젝트에 저희가 서버 만들 때 패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오류가 나죠. 404 오류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데코레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서 사용하시고요. 이쪽에 테이블입니다 라고 하는 쪽, 여기 이제 그 데코레이터를 쓰셔야 되는데, 데코레이터 태그를 컨트롤 스페이스 번으로 잠깐 띄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번 누르면 데코레이터 타이틀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을 여기다 붙일 거예요. 슬래시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바로 붙이고, 앞에다가 sbodmin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내가 작성한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라는 태그를 여기다 작성해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슬래시 헤드, 요 사이에다가 저희가 그 따로 짠 게시판에서 짠 여기 헤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데코레이터, 그 다음에 그 헤드라고 이제 태그를 사용하시면 이 헤드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작성해서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 더 추가로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드 부분에 작성된 게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어디다가 뿌리느냐, 데이터 뿌리는 곳은 뿌리는 곳은 이쪽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쭉 지나가고요. 내비게이션 지나가고 컨텐트 뭐 래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뭐 디셈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게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이 UL 태그 뭐 DIY 컨텐트 래퍼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짜져 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컨트롤 F 눌러보시면 여기 안에 그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카드 다시 바디 이렇게 바디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 카드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00 몇 번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접으시면 요까지 880번까지를 지워야 돼요. 지우고 사용하시는데 형태는 요거대로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그 집어넣을 거다. 카드에 해당되는 것을 왕창 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쓸 거다 하시면 여기에 쓰시면 되고요. 요 카드에 해당되는 거 말고 요 부분에 이제 카드 다시 이런 거를 그 요거를 여기만 뭐 카드 헤드 요거만 쓸 거다 하면 요건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 최대한 조금 짜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카드에 밖에 있는 DIV 남겨두고 안에 있는 뭐 헤더 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여기 있는 바디 카드 다시 바디 이런 것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92번 줄부터 쭉 밑으로 내려서 이제 879번 줄까지 879번 DIV가 있는데 여기 DIV까지가 원래 그거고요. 378번 DIV까지 지웁니다. 지워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카드가 있고요. 요 카드 안에 DIV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형태가 있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 안에다가 이제 바디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자. 이게 이제 데코레이터 땡땡 바디라고 써보시면 여기서 짜던 거 바디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짜던 바디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는 있었고요. 카드 헤더와 카드 바디 태그만 집어넣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데코레이터 헤드입니다. 헤드. 타이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헤드 부분이 헤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작성한 헤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바디죠. 바디 부분은 이제 300, 여기 메뉴 부분 말고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터 썼던 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다 라고 이제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리스트.jsp를 만들 때 그 여기다가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똑같이 쓰면 총놀이를 하니까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석 처리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요거죠. 타이틀이 요 뒤에 가서 붙습니다. 데코레이터 여기서 저희가 타이틀이 요 뒤에 가서 이제 타이틀 데코레이터 언더바 JSP 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타이틀 만들어 놓은 거 예.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리스트2.jsp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데코레이터처럼 만들어 놨네요. 이런 예. 그래서 예. 요 데코레이터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되겠네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데코레이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컨트롤 A, 컨트롤 C, 데코레이터 디폴트 언더 데코레이터 컨트롤 A, 컨트롤 V 해가지고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덮어쓰기를 하시면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죠. 저희가 이제 타이틀
해당되는 것은 이제 타이틀 태그에서 헤드 메타에서 타이틀 태그에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 list.jsp에 있는 요 게시판 리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st.jsp에서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슬래시 헤드. 요거 빼고 나머지 메타라든지 나머지 태그 요게 나머지에 대해서 이쪽에 이제 헤드 부분에 집어넣게 됩니다. 요 데큐레이터 헤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 list.jsp의 바디 부분에 여기 바디 밑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터에 여기서 이쪽 밑에 330 약간 300페이지에 있는 이제 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드 다시라고 써가지고 사용했던 내용으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컨트롤 F 카드 다시 카드입니다. 클래스 이꼬르 카드. 예. 카드.html이고, 예. 여기 있네요. 여기 391페이지, 1번 줄에 있는 요게 이제, 요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카드 다시 뭐 이런 것만 작작 작성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리스트, 요기에 되니까 여기다 div에다가 카드에 해당되는 건 있고요. 예,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이제 div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 지우시고 div에 이제 카드 다시 헤더로 이렇게 제목을 한개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예. 카드로 한개 묶었습니다. 카드 헤더 되고 카드 바디로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집으로 사용하시고 맨 끝에 뭐 div 이거는 없습니다라고 그거 지울게요. 지워 사용하고요. 그리고 커먼 밑에 message.jsp f가 있는데 얘는 이제 모달창 쓴 거라서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안 집어넣습니다. 이제 커먼의 메시지 JF, 요거는 모달창에 보이지 안 보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안쓸 거라서, 일단은 페이지 없죠? 없으니까. 설마.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include 파일, 점점, 커먼에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커먼. 커먼의 메시지.jsp를 썼는데 여기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일단은 없죠 이렇게 했는데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예전에 만들어놨던 걸 지우질 않았네요. 지우질 않아가지고 예 그냥 이거 쓰는데 이걸 안쓸 거라서 현재는 안쓸 겁니다. 그냥 내비두긴 하는데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네, 알럿으로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외연도에서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어가지고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쓰시고 다 됐으면 이제 잘 되는지 어드민2에서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에 리스트.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치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됐네.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 F12 한번 눌러보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쪽에 이 여기 is $ not found 되니까 jQuery 부분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사이트 매시가 적용이 안 됐어요. 서버를 다시 껐다가 서버를 스톱 시켰다가 네. 됐으면 스타트. 설정 부분을 바꿨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한번 시켜줘서 사이트 매시 부분이 이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된 상태여야지 걔가 나와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됐으면 이제 새로 고침 이렇게 하세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데이터는 나왔는데 아 됐네요. 새로 고침 했더니 이제 한참 기다렸더니 데이터까지 잘 나오면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된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사이트 여기 지금 태그 라이벌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는데 요거 지금 저희가 사이트메시 쪽에 들어와 있는 요 SB 어드민에서 부트스트랩 4를 쓰고 있는데 그 4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놔서 동작이 됐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시면 되십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이트메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글보기로 갔을 때도 여기 요 안에 들어가게 되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와 동일하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쓰면서 이쪽에 이제 view.jsp 보드의 view.jsp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 컨테이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컨테이너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그 카드 헤더
카드 헤더와 카드 바디로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맥카드 디앱은 지우면 되겠죠. 지워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글보기 데이터는 잘 나오니까 글보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시고요. 테이블스 이걸 없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꾸 나오네요. 네, 데코레이터에 붙어 있겠죠.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설명이 쫙돼 있는데 카드 돼 있는데 여기 있죠. 그 테이블스 헤더 패딩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셔서 사용을 해라.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테이블스는 사라지고 이제 게시판 글보기입니다. 리스트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다시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하시면 글쓰기에 해당되는 거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write.jsp 이를 더블 클릭하고 이쪽에 이제 밑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지우시는 거죠. 카드 헤더와 그 다음에 카드 바디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줘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그럼 이제 글쓰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시보드 이런 게 문제인데 클릭을 하면 게시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이 부분에 그 URL을 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그 요거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얘는 부트스트랩 3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트스트랩 4죠. 충돌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이제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자 제가 고친 다음에 이런 컨트롤 F 글보기 라이브러리인데 글쓰기 라이브러리 고쳤네요. 라이트 고쳤고 글보기에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도 이제 주석 처리 해주시고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써주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글보기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메뉴가 커지고 이제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잘 작동이 된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글쓰기에서 글 등록을 막 하시면 이제 글 등록도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등록하시면 등록 되었습니다. 아이 모달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모달창 띄워서 SBS 해서 모달창 띄워서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가 리다이트에서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SV 어드민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잘 등록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